아니, 우리 수빈이는 아직이야? 오셨어요? 응. 아, 저 어머니, 요즘에 이 사람이 좀 몸이 좀 피곤한 것 같은데요. 아니, 어디 있다가 들어와. 나가지 못해, 나가지 못해. 가만히. 어머니 밖에 계시는데. 왜 이래? 어머니 계시면 뭐? 응? 당신이랑 이혼 한마당에 당신 어머니 때문에 합방이라도 해야 해? 아니, 깜짝이야. 잠시만이라도 휴전해. 어머니한테 이혼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? 왜 못해? 이혼한 걸 이혼했다는데 뭐가 그런 말 못해? 아니, 이혼이라니. 아니,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? 드세요. 아니, 이혼이라니. 이게 무슨 청청벽력 같은 소리야?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, 어머니. 죄송해요, 어머니. 하지만 저요, 벌써 이 사람이랑 쪽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. 김대구랑 10년은 멋모르고 살았고, 그 다음 10년은 마지못해 살았고, 마지막 10년은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에요. 아이고. 여보, 당신 정말. 어머니 괴로우시더라도 이왕 지사 꺼냈으니 오래전에 금간뚝 홍수에 터졌다 생각하고 들어주세요. 오냐, 그래. 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라. 내가 날밤을 새서라도 다 들어주마. 어머니, 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고시공부 뒷바라지하고 케네디 스쿨 유학 보내는 몇 년 동안 독수공방 수빈이 혼자 키우고 귀국해서 자리 잡는다고 정신없는 이 대신 집안 살림, 때만 되면 터지는 큰집 대소사 저 혼자 다 챙겼어요.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. 너만 그러고 산 게 아니야. 그뿐인가요? 굳이 그때로밖에 모르는 어머니 아들, 정치 안 답치고 선거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 앞에 알리려고 극성 부리고 이 손에 건물 묻을 일도 내 손에 떡 무척 앞에 처리해줬더니 이제 와서 날 정신없는 옆에 내리네요. 고마도 저런 못할 망정 무릎을 꿇리질 않나? 부끄럽다 소리치질 않나? 당신 말이야, 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. 어? 일 있을 때마다 남의 이목 생각 안 하고 천방지축 나서가지고, 어? 내 면 상하게 한 사람 누구야? 이봐요, 끝까지도 안 내떠지라잖아요.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대잖아요. 그렇다고 이혼을 해? 종기 났다고 다리를 잘라내? 30년을 그러고 살았는데 앞으로 30년을 왜 더 못 살아? 수빈이는 어떡하라고? 아니요, 저요 이제 50이에요. 애명글면 해봤자 인정받지도 못하는 김수빈 엄마, 김대구 구청장 마누라 사표 쓰고 남은 30년 인간 홍현실로 돌아가 재미나게 웃으면서 살 거예요. 알았어. 수빈이는, 수빈이도 이런 거 알아? 네. 어망씨. 아이고, 조상님. 아이고, 영가. 이혼이라니. 이 집안에 이혼이 웬 말이야. 아이고, 아이고. 내일까지 원금 상환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대구한테 한번 부탁을 해볼까? 네, 풍익스프레스. 대구냐? 지금 좀 보자고? 뭐 나야 시간 괜찮지. 아, 무슨 일이야? 아, 무슨 일인데 만나자고 해놓고 꿀 먹은 벙어리야. 형. 그래, 말해봐. 형한테 못할 말이 뭐 있냐? 형.
나 이혼했어. 이혼이라니?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? 이 자리까지 올라오려고 죽어라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남들 꽃놀이 단풍놀이 뒷짐지고 다닐 때에도 일만 파고들었는데 그 결과가 고작 지 집안 하나 건사 못한 못난 가정이라는 원망뿐이요. 형, 나 외롭수 형. 나 창밖만 쳐다봐도 눈물 날라고 그래. 부부가 한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매 순간 좋을 수만 있겠니? 아, 맑은 날이 있으면은 구름 끼고 천둥 번개 치는 날도 있는 거지. 더구나 너랑 재수 씨 불과 얼음처럼 정반대 성격이 만나는데 아, 힘든 거야 당연하지. 그렇지만 30년 동고동락 하다가 갑자기 이혼이라니. 아, 혼기 꽉 찬 수빈이는 어쩌라고. 내가 그 녀석한테는 면목이 없어요. 면목 없으면 다시 생각해. 이혼은 안 돼. 박 김에 그러긴 했는데 아직은 숙려 기간이라 내 생각 많이 하고 있어. 아니 그냥 아 형한테 어리광 부리려고 그러는 거야. 아 독수리 때 우글거리는 이 자리에 아 지질이 못난 내 모습 마음 편히 보여줄 때 아연 가족밖에 더 있어. 그래 어차피 사는 게 모래성 쌓는 거다. 무너지면 또 쌓고 무너지면 또 단단히 쌓고. 그러니까 제수 씨 붙잡아. 응? 붙잡고 다시 잘 살아. 회장님이랑 저녁 식사는 잘 한 거야? 네,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셨어요. 그 외에 딴 말씀은 없으셨어? 호세 어머님은? 아, 네. 원래 오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기셔서 못 오셨어요. 그래. 애미야. 아이고, 이 노릇을 어쩌면 좋냐. 세상에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. 아이고. 언니, 왜요? 무슨 일 있어요? 회장님. 아유. 글쎄, 작은 집 그것들이 수빈이네가 이혼을 했대. 그 구청장하고 수빈애미가 이혼 도장을 찍고 말았댄다. 어머, 아유. 그게 정말이에요, 할머니? 이혼이라뇨? 서방님이랑 동서가... 아니 왜 갑자기 아우 말도 안 돼요 어머니. 아니 그래서 서방님 어떡하겠대요? 정말 동서랑 갈라서겠대요? 아 모르겠어. 아닐 거예요. 서방님이랑 동서 겉으로는 으르렁거리고 싸워도 속으로는 서로 얼마나 아끼고 챙겨주는데 딴 건 몰라도 동서는 서방님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살아요. 그건 내가 더 잘 알아요. 아직 숙려 기간이라니까 좀 두고 봅시다.